저걸 쓰면은 약을 먹지 않고도 물리적으로 치료가 돼요. VR 멀미를 치료하는 장비로 해가지고 몇백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한의학연구원의 이상훈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이미 약간 물씬 유사과학의 분위기가 풍기는 아니 약간 공중부양 아닌가요? 네, 네, 네. 공중부양 아니고요, 저 사진. 저 밑에 그 계단 돌이 있습니다. 네. 2017년이네요. 제가 이제 ISO 총회에서 이제 표창을 받았던 건데, 한의학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유사과학이냐,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구의 표준화가 안 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이제 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주관적으로 읽는 맥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본 맥과 저 사람이 본 맥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들은 스승과 제자가 같은 환자를 보고 같게 얘기할 때까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현대 한의학은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이제 현대 기술에 맞게 장비를 통해서 측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런 측정에 대한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다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쉬운 건 이게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저게 시작된 게 제가 처음 참여한 게 2013년이고요. 2012년, 11년 그 정도쯤에 시작이 돼서 이제 십몇 년 정도 된 이제 또 어려운 게 또 한약재잖아요. 한약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올해 채취한 인삼과 작년에 채취한 인삼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농산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번 약효 성분에 대한 측정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하면 버리고. 이게 어려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방 의료기기 쪽이라서 제가 참여했던 표준은 이제 부항기랑 전침기, 그다음 전침용 치매 시험 방법 이런 쪽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야 점점 더 이제 과학화의 가속도가 붙는 거죠. 아직은 사실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놀고 있지 않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한의학,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이 다 과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다. 한의학의 최신 논문 숫자보다 암 관련 논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연구 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속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ISO 표준을 가지고 온 이유가 표준이 먼저 돼야 동시다발적으로 호환돼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의학이라는 이 범위가 너무 넓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요법 한의학 아니잖아요. 맞죠. 아, 네. 우리나라의 민간요법하고 한의학이 굉장히 혼동이 돼서 맞아요. 한의학이 민간의 요약본, 서머리본이 돼서 민간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때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병원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외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에서 쉬운 것만 쭉 뽑아요. 당장 쓸 수 있는 것. 왜냐면 그거라도 있어야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서머리본들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외워서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민간요법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게 해방 이후에도 쭉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원에서도 한약을 지어주고 시장에서도 하고 산에 가면은 한약의 전문가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은 한약을 먹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뭐 드셨어요? 그럼 한약 먹었어요. 정말 섬세하고 아주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 기전만 딱딱 나오는 현대 의학에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럼.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 때가 사실 전 세계에서 일회용 부항을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2012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부항을 소독해서 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같은 데도 사실 부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서 이제 히자마라고 부르는데 그 부항기 세트를 통째로 환자가 오면 그걸 하나 새로 꺼내서 쓰고 끝나면 바로 버립니다. 그 한국만 이럴 게 아니라 글로벌 모두가 피를 뽑는 부항을 한다면 당연히 일회용을 써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ISO에 못을 박았어요. 광주과기원하고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부항을 시술하는 과정 중에 혈류역학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본 거예요. 부항을 시술하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가지고 피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렇죠. 부항 안에다가 피
CPG 센서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혈류가 지나가는 거를 읽을 수 있는 센서를 넣고 부항 옆에도 하나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동시에 측정을 해본 거예요. 위에는 복잡하니까 넘어가시고요. 예. 밑에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파란 선은 밑에 그대로 가고 있는데 빨간 선이 갑자기 이렇게 휙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저게 뭐냐면 빨간색이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 통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동맥혈. 예. 파란색은 이제 정맥혈. 5분 동안 부항을 뜨는 동안에 신선한 혈액이 부항을 뜨는 부위에 현저하게 늘어났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저도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부 쪽에 정맥혈이 있잖아. 그렇죠. 네. 더러운 물을 퍼서 버리는 게 아니고 신선한 물을 몽땅 갖다 붓는 거예요. 땡기니까. 신선한 혈액이 이렇게 쭉 늘어날 때 있죠. 그 시술 부위에. 네. 그 옆에서 살짝 줄어들어요. 약간 뺏기는 거죠. 근데 한 1분 지나면 다시 에버리지로 바뀌는. 잠깐 땡겨지지만 결국에는 주변에 혈액 순환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진통 효과가 있느냐, 뭐 피부 미용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넥스트 스텝. 요거는 사실 또 유사과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늘 과학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아는 것까지만 안다고. 아, 그러니까. 네, 얘기해야 네. 되는. 팩트를 바탕으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내용도 계속 의심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스마트 부항이고요.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부항을 떴을 때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의 시간을 떠야 하는 거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혈류량을 기반으로 더 이상 혈액순환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시술하고 알아서 마치도록 만들었던 그런 부항이고요. 아직은 저것도 이제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혈액이 공급되는 건 알았어. 그러면 정말 진통 효과가 있니? 정말 인대 재생 효과가 있니? 이제 이거는 다시 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예. 부항 안에 끼우는 콘돔입니다.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저 부항을 사용할 때 저것도 이제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부항을 통째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어떤 콘돔을 끼워서 개만 버리자. 저게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석션기가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오염된 물질이 거꾸로 빨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장비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초음파입니다. 침 시술을 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침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침 시술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찌른 합곡이라는 혈자리와 이 사람이 찌른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갖기가 어려워요. 같은 질환에 왜 다른 부위를 놓느냐. 그러니까. 네. 같은 부위에 놓는데 왜 내 느낌이 다른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신경의 분지가 아주 미묘한 차이로도 굉장히 이 부위는 아프기도 하고 이쪽은 안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인의 컨디션, 놓은 부위의 아주 작은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안전 때문에 만들었어요. 침을 맞는 부위들 중에 사실 이제 위험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기흉이라고 하는 이제 폐에 구멍이 나서 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가장 흔한 손상은 침 맞은 자리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건데 위험한 부위가 있을 때 위험한 부위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해부학적 부위에 침을 시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시각화를 해서 어느 해부학적 부위에 침끝이 가 있는지 무엇을 자극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어떤 경우에 더 잘났는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모든 한의사의 침 실력이 상향평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좀 나와줘야 사실 과학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쪽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작년에 이 법이 풀렸고요. 내가 놓은 침의 부위와 이 사람이 놓은 침의 부위를 해부학적 영상이 있으면 쉐어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족삼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혈자리가 있어요. 저 침의 끝이 어디를 자극하고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제 디스커션하면서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저 부위가 어디냐면요, 이제 총비골신경 분지가 이렇게 퍼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저 자리 바로 위에 이제 거기에 침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났는데 사실 제가 자극한 건 신경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저거는 제가 위험한 혈자리들을 쭉 선정을 해가지고 각 혈자리별로 가이드북이 나왔어요. 네네네. 초음파로 보면은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피해서 이 정도 깊이로 자침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텍스트북을 만든 거고요. 이제 저거를 이제 경혈학 실습용 교재로 배포를 했었던 거죠. 한의학 하면은 이제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 한국 조금 확장하면 중국 이제 요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예.
여기 초록색이 한약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 아, 정확히는 침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아니고 요통에 대해서 이제 침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국가들을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침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다음이 제가 있는 한의학 연구원, 그다음 이제 메릴랜드 대학. 한국과 중국의 몇몇 대학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요거는 이제 투유유 선생님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네네. 이제 투유유 선생님이 노벨상을 받은 게 말라리아를 퇴치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노벨상 수상 후, 수상 후 한 연설 제목인데요. 중의학이 세계에 준 선물이라고 이제 그게 한약제 중에 말라리아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한약을 가지고 다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의학에서 얘기했던 중국의 한약제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건가? 이제 좌절을 하고 있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 줌의 청호를 두 사발의 물에 담그고 즙을 짜서 마신다라고 돼 있어요. 저게 어떤 차이냐면요. 달인다는 말이 없어요. 고온이 되면은 변성이 돼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끓이지 않고 즙을 내서 먹어야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 한의학도 그렇고 이쪽을 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알았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조차도 헷갈리는데 이게 민간요법이었는지 한의학인지 산에 있는 거미 중에요. 거미의 배를 까서 그 안에 있는 실뭉치를 그 약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대체 그 짓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이유가 뭐지? 대체 그 생각을 누가 했고 무슨 경험을 했던 거지 이분들? 네. 근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정말 유효 성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히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르테미신인 케이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현대 의학에 추가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 문헌을 또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임상을 거쳤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말씀드리신 것도 비슷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경계가 사실 어느 정도 허물어지면서 연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학 쪽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관련 기기들이 이렇게 또 한의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한의학의 이런 문헌들이 이제 실제 의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결론이 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현대 의학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성분을 또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한의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쌓아왔던 기술들밖에 활용을 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그 한의학의 어떤 이 노하우들하고 현대 과학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가 100% 진실이고 과학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노하우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여기까지 왔다. 네. 아직도 노력할 길이 또 멀긴 하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든 어디든 자극을 해보다가 여기 하니까 신장 쪽의 질환이 치료가 돼. 기록해놓는 거죠. 말의 경혈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경주마들이 침을 맞아요. 이 녀석들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내고 맞나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말의 경혈도는 라인이 없습니다. 점만 있어요. 근데 앞에 사례를 생각해보면 그 선은 누가 얘기해주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침 연구가 브렉스루가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의 조장희 교수님 처음으로 침 연구를 뇌랑 결합한 병. 근데 안타깝게도 98년에 내시고 2006년에 이 논문을 철회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침하고 장기관의 그런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만 했는데 뇌가 그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처음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어느 부위의 혈류량이 그전에 비해서 증가했는가를 봄으로써 어느 뇌 부위가 이제 활성화됐는지를 측정을 하는 장비. 이게 이제 최초의 fMRI를 이용한 이제 침 연구예요. A는 시각 자극을 줬을 때 그 뇌 뒤에 이제 시각 중추가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혈자리가 아닌 곳에 침을 놨을 때는 이제 랜덤하게 뇌가 반응을 하는데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방광이에요. 광을 쏜다. 그 방광경의 혈자리에 침을 놨더니 실제 시각중추가 활성화되더라. 이 혈자리에서 바로 신장 방광으로 가는 것보다는 뇌의 비주얼 콜텍스를 자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논문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고 그 2006년쯤에 논문을 철회하세요. 그 논문을 내시고 나서 한의학 쪽에 나오는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니까 그때 그 가설이 너무 단순 그래서 신경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를 하십니다. HPA 액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뇌하수체, 시상하부,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축이 있어요. 단순한 하나의 기전이 아닌 이런 기전을 통해서 침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새로 내시면서 기존의 논문을 철회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에 논문이 나와요.
침이 브레인을 액티베이트 하는 것 같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이제 핵심이 되는 인물이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테드 캡척이라고 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뭐의 전문가냐면 플라시보의 전문가입니다. 침과 플라시보 침을 비교를 한 거예요. 저게 이제 플라시보 침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침 찔린 것처럼 보이지만 칼집 안으로 칼이 들어가는 것처럼 침 자루 안으로 침이 들어가요. 네.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플라시보 침하고 이제 진짜 침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뇌의 차이가 있다 해서 그때 나왔던 이제 첫 번째 네이처 논문이 이제 저거였고요. 이제 이 연구가 더 발전해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는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침 놓는 비디오만 보여줘요. 순수한 상상에 의한 효과가 이제 뭐냐? 여기서 이제 팬텀 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팬텀? 저 빨간색,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위들이 둘 다 활성화되는 뇌 부위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둘 다 활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진짜 침에서만 활성화되는 부위가 오른쪽에 있는 그 주황색 부위. 그다음에 진짜 침에서만 떨어지는 부위가 저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부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이제 계속 발전합니다. 각 경혈에 대해서 각각 다 다시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fMRI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들여다봤다. 이 연구를 다 모아서 진짜 침과 가짜 침의 차이가 뭔지, 왜 저런 효과가 나는지는 아직 몰라요. 일단 저기까지만 관찰을 한 거예요.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죠. 침을 놓으면 뭐가 다 해결된다, 뭐가 다 낫는다,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또 연구할 게 많다라는 거죠. 침 연구 아마 최초일 거예요. 브레인지의 표지 논문으로 나갔던 연구일 건데, 이제 저는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판을 깔았어요. 브레인지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 뇌가 변화하는 것에 침이 효과가 있더라. 8주 동안 침을 치료를 한 다음에 세 가지 모델로 침을 놨습니다. 머리 아플 때 머리에 침 넣느냐라고 했던 로컬 아큐펑처, 그다음 경락이론에 따라서 발에 침을 놓은, 그다음 세 번째는 샴아큐펑처, 이제 가짜 침인데 팔에 놓은 거예요. 네모가 손에 맞은 침,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가짜 침. 가짜 침. 세모가 경락이론에 따라서 발에 맞은 침. 8주 동안 침을 놨을 때 네모나 동그라미나 세모나 똑같이 효과가 있어요. 중증도 스케일을 봤더니 가짜 침이나 손에 놓은 거나 발에 놓은 거나 다 효과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3개월 후에 팔로우업 했을 때입니다. 손에 놓은 거는 유지됐어요. 가짜 침은 나빠진 거예요. 내려갔다가 중증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빠진 거예요. 그럼 발에 맞은 침은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3개월 후에도 계속 좋아진 거예요. 옆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신경전달 속도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 초록색 박스로 쳐놓은 건 진짜 침이에요. 빨간색 박스 샴이라고 돼 있죠? 네. 쟤는 가짜 침입니다. 가짜 침. 레이턴시가 늘어나면 신경의 반응이 느려져요. 가짜 침은 설문지에서는 좋아졌다고 했는데 신경전도 검사를 해봤더니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신경은 나빠졌어요. 진짜 침은 둘 다 레이턴시가 줄었죠. 정말로 신경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논문이 왜 브레인지에 나갔느냐, 뇌를 변화시키더라. 이런 과학적인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잘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차이들을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데 지금 요 부분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네. 한의사 선생님마다 뭐 경혈, 뭐 혈자리가 다 다르냐.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혈자리가 뭔지 아직 잘 모른다. 그 경혈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중간에 놓고 침치료, 블랙박스, 임상효과. 지금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의학이 표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혈자리, 침 놓는 자리들을 이제 표준화를 시켜놓은 자리인데 저 부위만 적어져 있죠. 저 부위 안에 무엇을 자극하라고까지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걸 진짜로 침을 놓으면 대체 무엇이 반응하고 어떤 효과가 나길래 침치료가 효과가 나느냐. 물론 저 연구는 침을 놓은 자리에 대한 진통효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락이론에 따라서 먼 자리에 놨을 때 어디가 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에요. 쥐를 아프게 한 다음에 침을 놓고 얘가 이제 아프면 괴로워서 이제 피하거나 이런 이제 통증 반응을 나타내자는 이제 그걸 측정을 한 거예요. 그 30분에 최대가 되고 1시간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이제 1시간 반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카페인을 넣었더니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DCF라고 하는 아데노신이 이노신으로 바뀌는 걸 막아서 아데노신의 양을 늘려주는 그 약물을 넣었더니 침치료 효과가 쭉 유지가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침 맞으러 갔을 때
커피 마시면 효과가 없다. 아, 근데 저 연구는 동물 실험이에요. 네이처에 나간 저 아데노신 A 리셉터가 왜 네이처에 나갔냐? 굉장히 밑바닥에 해당하는 밑바닥의 연구입니다. 네. 네. 예. 그러면 그 위에서 블럭을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밑바닥의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침치료, 부황,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성과를 가져왔고 이게 어떤 기전을 하는 거를 밝혀내는 걸 노력하고 있다.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가 최근에도 계속 이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 네. 혈자리라고 하는 데가 뭔지 모르지만 신경에 염증이 생긴 자리랑 굉장히 비슷하더라. 동물 실험이에요. 그 에반스 블루라고 하는 걸 이제 정맥에 조사를 해놓고 동물에게 질환을 유발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정한 신경이 염증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 부위에 혈장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혈장이 모인 자리가 이제 저 에반스 블루에서 염색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파란색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쥐에. 근데 그게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심을 놓는 자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에반스 블루를 주입을 해놓고 여기는 이제 고혈압을 유발을 해본 거예요. 에반스 블루가 나타난 포인트에 침을 놨더니 제일 밑으로, 그리고 하얀색 동그라미가 아무것도 안 한, 그리고 세모는 파란색 점이 나타난 그 옆에 침을 놨더니 아무 효과가 없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왜인지는 몰라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질환을 일으켜놨을 때 희한하게 특정 그 신경의 말단에서 염증이 발생해요. 그 부분에 자극을 했더니 뭔가 그 질환의 반응이 나와요. 아직은 여기까지 관찰을 한 단계. 그동안에는 이제 침치료 효과가 침을 맞으면 우리가 뭐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 C5나 A델타5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 라고 하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신경 말단에서의 염증으로 인한 이제 과민감성 그리고 거기에 장부와의 연관성이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가설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 실제 사람에서 그러면 그 침을 놓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침이 어느 부위에 자극이 되었고 그게 왜 효과가 났는지를 좀 더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게 제가 사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초신경들을 자극을 해서 장기를 또는 통증을 관리하자. 경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경락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정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신비한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난 다른 건 모르겠어 닥치고 일단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조절하거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장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만들어버리겠어. 이것을 자극했을 때 어떤 부위가 자극이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맵을 만들고 그걸로 기기를 만들고 그걸로 치료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 스파크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에 있는 한의사로서 우리가 추월당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뭐 네 거 내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이 더 잘하고 싶다. 저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과민성 방광에 후경골 신경이라고 하는 곳에 신경을 자극하는 그 디바이스를 삽입을 하는 저게 사실은 그 과민성 방광에 침치료를 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침치료하던 거를 그대로 신경 자극기로 바꾼 거죠. 이거는 이제 릴리프 밴드라고 하는 내관 자극기인데 얘가 이제 대박이 난 이유가 뭐냐면 손목에 있는 내관이라는 혈자리거든요. 저게 구토를 억제를 해줘요. 저게 뭐에 그 대박이 났냐면 임산부한테 저걸 쓰면은 약을 먹지 않고도 물리적으로 치료가 돼요. 근데 저게 요즘은 어디에 쓰이냐면 VR에 쓰입니다. VR 멀미를 치료하는 장비로 해가지고 몇백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저 암밴드를 끼고 저걸 자극하면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저것도 마찬가지 이제 스파크 프로그램이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모든 게 한의학은 아니에요. 한의학과 관계없는 스파크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한의학에서 저 신경을 자극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한의학연구원하고 대구한의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그 고혈압을 치료하는 전자약이에요. 쟤도 똑같이 정중신경 자극기인데요. 저걸 통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장비가 커서 불편한데 저게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는 쪽.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의학 논문 숫자예요.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논문도 암 관련 연구 논문보다는 아직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도 이렇게 연구 열심히 하고 있다. 더 많은 투자가 있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붙으면 더 빠르게 저희가 과학화할 수 있을 거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